안녕하세요. 만나볼꿀 행복지기 여왕벌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삭한 무생채를 만들려고 해요. 재료 좀 붙여보세요. 제가 하는 재료는 너무 간단해요. 무, 파, 마늘, 고춧가루, 그 외에 설탕, 소금, 깨소금, 통깨, 그 다음에 멸치액젓 한 스푼 요 정도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를 약간 둥근 무를 선택을 했어요. 무속도 좋아요. 칼로는 안 썰고요. 그냥 무채로 썰어 보겠습니다. 겨울 무만 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제주도 무 때문에 이렇게 봄에도 좋은 무를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무를 하나를 다 해서요. 옆집도 좀 줘야겠어요. 채가 균열을 아주 잘 나왔어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무국 한번 끓여보고요. 소금으로, 소금이 한 두 스푼 정도가 돼요. 먼저 소금과 설탕도 두 스푼 정도 넣고 먼저 절여서 놓은 다음에 이제 양념을 위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절이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식감이 아삭해요. 먼저는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재료를 만졌다고 어느 분이 댓글을 심하게 다셨어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보면은 장갑을 안 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늘은 왜 보쌈 먹을 때 통마늘 이렇게 썰어서 저면서 하잖아요. 전 무생채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혹시 고기랑 드실 때 하나씩 건져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마늘 크기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요, 파도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요즘은 실파도 이렇게 쪽파가 들어가더니 실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나왔어요. 이것은 멸치액젓 한 수저 정도. 장갑을 끼고 해야죠. 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절여진 상태가. 그런 다음에 이제 살짝 순이 죽었어요. 저희 집은 무생채는요 살짝 달달하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다 먹어보면 달척지근하면서 이 무의 식감이 아삭아삭해요. 자, 이거는 한 8스푼 정도 제가 따로 놓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한 6스푼 정도가 들어갔죠? 저는 조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 생각하면 아, 무생채가 먼저 떠오른대요. 그래서 이모가 해주는 무생채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해서 이렇게 많잖아요. 저희 식구들은 반찬을 많이 안 먹어서 나눠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흠께만 넣어주면 돼요. 드셔보시고 간이 안 맞으면 거기에다가 설탕과 아니면 소금을 살짝 첨가하셔도 되겠지요? 이것이 끝이에요, 이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참깨 듬뿍 뿌려보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가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입맛이 당기시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부탁 한 가지 있어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쉽고 빠른 요리, 맛있는 요리를 종종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